최초로 한포사역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세요? 한 300명 정도 포위가 됐는데 네. 2만 명이 여진족 기마부리 2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한 보름은 그 이제 순자총통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개인화된 대포다. 네. 이렇게 역할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좀 우수했던 무기였던 건가요? 우선 여러분들 그 네. 최초로 한포사역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고려 말에 그 최무선이 네네네. 화포를 네. 배에 장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대마도를 침략하거든요. 네네. 그때 한포사역을 해요. 최초의 한포사역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네. 첨단 무기를 일찍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포는 크지 않습니까? 네, 이동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화력은 되게 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일찍 이제 이 화포를 미니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개인화기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통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이제 바로 총통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는 말하자면은 슈팅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경이 굵고요. 네. 구경이 굵고 그러니까 화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조각을 네. 이제 이 구경에 맞는 나무 조각을 이제 넣어가지고 네. 이제 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압력이 바깥으로 안 새고 네. 이제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얘기하다가 화살 처음에 화살 끼워 쏘기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작은 탄환들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쓰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산탄총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경이 굵기 때문에 이 화약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정거리가 깁니다. 그 산탄이니까 네. 많이 죽을 수 있겠죠. 많이 죽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전쟁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선 초기 때인데요. 그 여진족 침입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살면은 침략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여진족이 많이 넘어왔어요. 거기 방어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성에 한 300명 정도 포위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구원부대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됐는데 네. 2만 명이 여진족 기마부대 2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한 보름 넘게 300명이 네. 막습니다. 이때 사용한 게 순자총통인가요? 네. 그래서 이 순자총통으로 이제 이 말도 안 되잖아요. 300명이 네, 2만 명을 방어를 하는데 그 네. 정도 막강했죠. 대단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 미술과 예술 그 문화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진짜 이거 영상이 잘 돼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저도요. 그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건 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쭉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소박하니 뭐니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게 가령 이제 이때의 사람한테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이 뭐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네. 거절할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다 그러면은 네. 뭐 신플라토니즘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부터 해서 휴머니즘 그다음에 그 각종 그 르네상스 때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할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이제 생각이고요.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철학적 이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표현들 그렇게 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적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현대 미학적 관점에서 딱 걸맞는 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작가님이 갖고 계신 이 생각과 견해가 네. 왜 그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정설들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지 못한다기보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제가 좀 주장하게 나온 건데요. 지금 특히 이제 고미술 쪽에서는 네. 저는 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네. 인상주의, 네. 인상파 아니고요. 네. 인상주의 비평이라는 것이 일본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일본 미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효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미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이 없어요. 네. 그래서 느낌대로 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문화에 소박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공예관과 일단 미학자가 일본 문화를 설명할 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소박하다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인상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제가 그 금도대학로에 대해서 제가 분석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죠. 금도대학로를 봤는데 어떤 느낌 들어요. 네. 그럼 그 느낌이 이 대학로의 속성으로 파악해버린 거예요. 아, 멋지다. 아, 그러면 저 대학로의 속성은 멋짐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파들어. 안 파들어죠. 예. 거기서 이제 엄청난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네. 계속 학문이라는 틀 속에서 이런 패턴들이 전혀 그 뒤로 서유럽에서는 인상 비평이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많은 이제 개선의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기조도 그래가지고 문헌 자료들 막 탐구해가지고 뭐 이런 유물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얼핏 보면 되게 좀 근거 있고 되게 철학적인 이론들을 베이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결코 주작이라든지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다 뭐 그 2차, 3차 자료도 있죠.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김홍도 그림도 사실 정성 그림도 그 그림을 보면 쉬워요. 주사체도 네. 그 주사체도 제가 볼 적에 그 주사 선생의 그 주사체는 되게 위대한데 타이포그래피적으로 봐야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유용중 선생 같은 분들의 책을 네. 보면은 세 권짜리 시리즈 책을 냈는데 네. 뒷얘기밖에 없어요. 주사 선생 몇 살에 뭐 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작품에 대한 분석 들어가면 전부 인상비평밖에 없어요. 뭐 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를 볼 수 있는 틀 자체가 없는 거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남의 안경을 우리 걸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완되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보완되고 오히려 그 본질이 특히 현대적 시각에서 네. 주사 선생이 주사체가 괴하다 그래버리면은 우쩌라고. 근데 이제 뭐 비례 어떻고 구조가 어떻다라든지 네. 해체 주제 경향하시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럼 한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건 이제 1, 2, 3권이고 네. 이제 4권, 5권까지. 쓸 계획이신 거죠? 아마 5권은 힘들 것 같고요. 4권까지? 예, 이게 네. 책 제목이 우리 네. 미술 이야기가 돼가지고 네. 네. 저는 사실 제목을 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미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제목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냥 우리 문화 이야기, 문화 이야기. 우리 디자인 이야기 그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판사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할 수밖에 네. 없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우리 디자인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납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쓴다 그랬으면 주로 이제 사용했던 물건들 있죠. 네. 뭐 삼성전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옛날에 뭐 있었던 제가 어릴 때 썼던 마이마이 같은 거. 네네. 그건 미술이 아니잖아요. 그쵸.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굳이 쓴다 그러면 19세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액이 주사 선생의 주사체는 이게 되게 현대적이에요.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주사 선생이 네. 금석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그렇게 수준 있는 철학이 아니어서 학문적으로는 제가 뭐 주사 선생이 뭐 이렇게 위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서는 정말 예술가로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쓸까 싶습니다. 19세기 때 또 굉장히 많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권에서는 이제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만 떠올리기 네. 쉬운데 네. 그게 아니다. 그 관점을 바꿔주는 얘기들을 네. 이제 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단한 예술적인 성취가 네. 있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아, 저도 놀랐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제가 쓴 이제 미술 이러면은 되게 좀 뭐랄까 범주가 좀 협소한데요. 네. 미술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볼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BTS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드라마 그냥 드라마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냥 문화의 표현이고 그쵸. 우리나라 현재 그 상황,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뭐 철학이라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 예술적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성의 총화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뭐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뭐 주자를 다시 공부하겠습니까? 그건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 문화 유물들 중심을 해가지고
삶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 삶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유물을 통해서 이제 아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문화적 경지를 올려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현재를 보는 눈을 바꾸자. 현재 그간 우리가 바라봤던 뭐 우리의 역사들. 그 책 중에 제가 제일 황당한 책이 못난 조선. 예. 도대체 그런 참. 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도 망했고 네네. 수많은 문명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했다고 그 문화를 다 부정적 보진 않지 않습니까? 조선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0년을 버텼거든요. 그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려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망할 시점만 그것도 부정적인 시간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망할 만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뭐 로마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500년을 버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지금 우리 한류 열풍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우리 한 50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역사는 우연이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도 특히 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로 생겨났다. 서양은 기계 문명을 통해 산업화를 해가지고 대국이 됐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왜 걔들이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당장 미국 가보시면요 한국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서양을 전제로 하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지금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상 얘들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터넷이 더 빨라졌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보니까요 19세기 말에 선조들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고 그러면서 조선시대를 다시 보니까요 경제대국이었더라고요. 조선 말 그 힘들 때도 우리나라 GDP 수준이 세계 10위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 우리 아프리카 수준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겨우 회복했다. 근데 통일신라 때는요 최소 4위 안에 들어가요. 4위 안에. 그래서 뭐 어떤 뭐 옛날에 무슨 스님이 예언했는데 뭐 우리가 통일하면 뭐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러는데 에이 환타지겠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시절에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다는 거 완전 환타지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좀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대부분의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 아이들 세대들이나 주식, 부동산 이러면서 단기적인 자기 삶의 안위, 생존 여기에만 이제 급급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류 열풍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왔는데도 이거를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 문화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축적해놓은 그런 문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국제화시대에 대응했던 그 태도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지금 부여 깡촌 시골이잖아요. 백제 때는 국제항이었단 말이죠. 수많은 외국인들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선진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가서 보면서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이해부터 달려야 되겠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면 개편해야 됐다는 생각을 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읽어보시고 좀 같이 이 빛나는 미래를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빛나는 미래를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꾸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원은.